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 이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는 현직 법무부 차관과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보도. 뭐 조수진 의원께서 김학의 의원 사건 가지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뭔지 알고서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여당 뭐 누가 연루됐다라고 하는데 뭐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뭔가 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의혹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자 후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94년 판사 임용 이후에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2003년 대통령 비서관 임명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특히 이때부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가 통째로 빠졌고요. 충북 영동 임야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이 됐고 밀양 부동산은 2019년에 누락이 됐고 예금은 2003년과 2012년에 누락이 됐고 경주 콘도는 2003년과 2012년에 누락이 됐습니다. 바로 이 같은 반복적인 공직자 재산신고 신고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듭 해당 자료를 요청해 줄 것을 오전까지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인 고의적인 신고로 이것은 이 자리에서까지 이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겠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 바라고요.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네. 자,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 이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가짜 사건 내사번호를 기재한 뒤에 위조 출국 금지 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입니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건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사건에는 현직 법무부 차관과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 이거 자기 사건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을 후보자가 같이 운운하는 식으로 비춰진다면 법무부 장관의 후보의 적격성은 오히려 의심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실체적 정의를 앞세우다가 절차적 정의를 짓밟지 못하도록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수많은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는 것,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박범계 후보자는 형사소송법의 고귀한 정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형수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정당하고 적법한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출입국 관련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 네,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예, 질의 잠깐 의원님. 대기해 주시고요. 예, 후보자께서 네, 조수진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에는 그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내놓아 하실 말씀은 법을 어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수진 의원께서 자꾸 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네, 김학의 의원 사건 가지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뭔지 알고서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당 뭐 누가 연루됐다라고 하는데 뭐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뭔가 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의혹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게다가 같은 논리면 뭐 그래서 뭐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김용민 의원 다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조수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옆 시간 넣으라고. 뭐라고요? 시간 넣어요. 시작하라고. 이명민 의원은 정식으로 역사적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주고 야당 단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라고 정식을 요청했습니다.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오전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PPT 띄워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야당 간사가 지금 말씀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의사진인 말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왜 무시하고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네? 끝나고 드릴게요. 질의 시작됐으니까. 지금 질의 시작했으니까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용민 의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박범기 후보가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의 논리라면 나는 더 나쁘지? 장관이 대만으로 가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있을까? 네? 자 장관이 가는 거 진행에 따라갑니다. 야당 가서 바라꿔 주십시오. 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김도우 위원님 조수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시간을 주고 말고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질의를 시작하세요.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아, 7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지난번에 여상균 위원장 절대 안 넣었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난번 여상균 위원장 절대 안 넣었습니다. 장기원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어. 잘 아니까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띄어졌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저거 한번 봐주시죠.